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좋아. 그럼 헬리콥터. 네, 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이 멘트는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네, 이번 상대는 레넥톤이고 착취의 소나기 룬을 채용을 했습니다. 방어력은 두개 껴주고 왔고요. 외상 룬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인베이드를 가다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를 찍었는데 상대도 눈이 마주쳐서 바로 빼버리네요. 나만 손해봤잖아. 좀만 늦게 찍을 걸, 까비. 뭔가 시작은 이렇게 숙련도랑 감정 표현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 룰은 시작이 화기애애하면 할수록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레벨 2로 시작하긴 했는데, 리쉬를 안 한다는 장점을 좀 이용해가지고, 라인을 미리 좀 건드려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레넥톤은 분노 상태를 보니까 리쉬를 하고 온것 같죠? 그래도 2로 이렇게 벽공 넣으면서 딜교환을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취가 있을 때마다 평타를 계속 쳐주고, 그다음에 착취를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패시브 쿨 계속 보고 있다가 방패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날려주고 벽각에 나오면 시계 딜교환. 거의 킬각까지 봤던 딜교환이죠. 피들스틱이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레넥톤이 호응할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도 찰리아님이 이렇게 마무리하러 와주셨는데, 텔 타고 바로 전멸 쓴 다음에 평타를 이렇게 딱 날려주면은, 어시도 없죠? 그래도 화가 좀 나지만, 화가 좀 나도, 침착하게, 레넥톤이 일방적인 딜교환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두 번째 인을 W로 씹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딜교환 해주면, 어우, 터 맞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착실하게 착취 패시브 평타로 이렇게 딜교환 수치를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기회는 옵니다. 레넥톤이 일방적인 딜교환을 하려고 할때 미니언 이를 통해서 상대방 뒤를 잡고 상대방 랭크 얼탔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은 패시브 평타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됐네요. 나이스. 네, 레넥톤이 도랑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부러워서 저도 하나 사줬고. 랭크톤 2로 들어올 때 W로 끊으면서 이런 식으로 딜교환하면 이득이죠. 레넥톤이 앞으로 E를 두번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쉴드 주워주면서 차분하게 상대 레넥톤 스킬 뿌릴 때 때려주면은 이득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핑화를 지우려 하네? 미친 거 아니야? 와, 레넥톤 분노 W, 쉴드 지우는 거 봐. 딜교환을 빡세게 해놨고 라인을 당겨놨기 때문에 레넥톤 입장에서는 라인을 풀어야 하고 경험치를 먹으려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이렇게 킬까지. 이 정도면은 대나무 헬리콥터인데? 왜 뽀삐가 가렌 이 스킬을 쓰고 있죠? 어, 저걸, 저걸 저렇게 살려보낸다고? 네, 그래도 탑은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화를 잘 참으면 참을수록 탑 플러들은 아마 티어가 올라갈 겁니다. 타워에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벽공 넣으면서 침착하게 딜교환을 계속 하다보면은 착취 패시브 평타도 날려주고 딜교환 수치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주면은 레넥톤 입장에선 부담이겠죠. 이런 딜교환도 W로 튕겨주면서 더 많이 때려주고 이렇게 레넥톤 체력 많이 깎아놓으면은 다이브각도 나옵니다. 네, 아마 이제 판테온이 궁이 있다고 빼라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뒤로 빼기보다는 다이브를 선택합니다. 전멸 벽공을 통해서 완벽한 딜 계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따봉 이런 씨. 네, 참고로 저는 그랜드마스터 구간에서 9연승 중인 사람이고요. 이 실력으로 어떻게 한 거지? 역시 롤은 팀은 킹만 게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탈리아 정글러를 이용해서 플레이해 주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개공을 해주면, 아니 탈리아를 노려? 어림도 없지. 바로 밀어주면서 킬가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령으로 바로 연결시켜주고 네, 이 전령을 바로 탑에 풀면서 탑 타워까지 깰 생각인데요.
아직 채굴 시간이 안 끝나서 꽤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산태원이 커버를 왔고 야쏘도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쪽으로 좀 우위이기 때문에 하나씩 1점사 하면서 만화가 없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아 딸피 아 저마로 원래 죽을 피였나? 살려줘 네 이제 레넥톤이 바텀에 가고 탑에 판테온이 왔네요. 이제 타워를 거의 다 깨놨기 때문에 좀만 압박을 해볼 생각이에요. 탈리아가 온다고 합니다. 탈리아 뒤를 이렇게 막으면서 여기다가 바로 벽구. 이게 탈포다이니오소가 탈포하라? 뽀삐의 꽃은 역시 중반부 한타죠. 이제 시야가 없는 곳에서 대기를 해줬다가 지금 보이는 그라가스의 술통 위치로 벨포즈를 밀어주면서 마무리. 그리고 피드스틱 궁극기 타이밍을 날려주기. 바루스 타겟팅하면서 마무리까지. 피들스틱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라스님 죽었고 역시 피드까지는 좀 무리였죠. 빠지려고 했는데 탈리아님이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피드를 그냥 없애버리고 미드 푸시하는 상황입니다. 판테온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W 셔틀 하려고 남았던 거고요. 계속해서 미드에 상대방이 나오면 이제 이니시각을 계속 보는 거죠. 와 이걸 반응해? 개고수인데? 낙지가 좀 미끄럽긴 하죠. 바로 용이라도 이제 먹어주고 계속해서 싸움국 봐줍니다. 빼자는 콜이랑 들어가자는 콜이 갈려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바로 이제 벨포즈가 궁극기 쓰지 못하게끔 견제를 해주고 판테온을 안쪽으로 다시 날려놓은 다음에 우리 팀이 진영을 갖추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래쪽 레넥톤 정리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쪽에 고립된 상대 팀을 하나씩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루스까지 이제 잡을 수 있겠죠? 나이스! 그리고 바로 이제 바론 가자는 핑이 찍힙니다. 저희 팀 다 살아있어서 이건 바로 무조건 먹을 수 있겠죠? 바론 깔끔하게 얻어주고요. 그대로 미드 푸시 상황. 뭐야, 나한테 갑자기 궁수 굴더니 때리네? 타워 어그로 내가 맞아주면서 이렇게 궁에 호응해주고요. 집 가가지고 TP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JP. 탈리아를 지키기 위해 공 사용해주고 그림이 살짝 안 좋죠. 빠지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드 쪽에서 쪼이려던 피들스틱 가가지고 마무리해주고 이러면은 저희 퇴로가 생겼죠. 뭐야 나 어떻게 살았어. 와 이거 어떻게 살았지? 나이스. 집 갔다가 텔레포트 보면 돼요. 추가 상황이 안 나와서 텔포 안 보고 바텀 이제 사이드 운영해줍니다. 나머지는 미드 라인은 두 개를 사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드레이븐 잘렸네. 바로 미드 합류해서 싸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정당한 영광 켜주고 낙지 벽공. 이미 많이 유리해서 한타가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피들까지 나이스. 좋아요. 그대로 미드 밀어주면 되겠죠? 억제기까지. 사실 억제기만 밀고 빼도 되는데 이거 끝내보자는 콜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억지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쿵 미나? 빼자는 콜이 많죠.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라가스가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은 안 빼도 돼요.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워 쳐주면 될 것 같고. 난 내가 쟤들 밀어내면은 우리 형들이 밀어 깨줄 줄 알았는데 같이 싸워줬잖아. 머스. 넥서스 1.4 하면 끝날 것 같죠? 오, 야수 한 대, 두 대. 공포.
레전드 이거 넥서스 못 깼네요. 탈리아가 레넥톤 잘라주면서 이대로 미드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숫자가 유리하니까 천천히 싸워줍시다. 아니구나, 3대4였어? 그래도 이긴 것 같죠? 낙진의 이 녀석, 이 녀석. 나이스. 레넥톤 이 녀석도 혼내주고, 이대로 게임은 승리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궁이었습니다.